향이 그냥 딱 어떻게 보면은 기생상 같기도 한데 또 네. 어떻게 보면은 부처상이다. 아. 보면은 내가 기생을 해도 내가 오노다. 응. 그리고 팔자에 하여튼 내가 좀 봄색 해줄게요. 네네. 쇠가 많이 들어오는 사주인데 쇠는 돈이에요. 근데 응. 많이 또 흘러나간다. 네, 예, 맞아요. 왜냐면 내 여태까지 버는 상이 게 없어요. 맞아. 내 상이 부처상이라 응. 많이 베풀어야 된다. 응. 어떻게 보면 나는 사기도 당하고 많이 당했어요. 그죠? 응. 예, 이 본인 이거 본인 사주잖아요. 그냥 이 사주가 열심히는 살아. 니나노하게. 직업이 뭐예요? 물장사예요. 그죠? 예, 니나노하게. 그래, 기생사주라지. 니나노하게. 그런데 또 열심히 베풀어. 눈물이 많다. 얘도 불쌍하고 쟤도 불쌍하고. 나한테 칼을 들이댄 놈도 불쌍하다. 예? 그래서 남자복은 아예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물장사다 보면서 남자복 많이 없잖아요. 오랜 세월 그 장사 한놈을 팠죠. 예? 근데 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어떻게 보면 기생상인데 어떻게 보면 부처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보살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살이에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팔자 사주 팔자가 딱 예. 또 집안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게, 뭐, 보면은 엄마가 옛날서부터 이렇게 그러잖아요. 주방에 이제 부엌에 딸을 이렇게 모셔놓는 그런 게 있어요. 엄마가? 응, 옛날서부터 그랬고. 딸을 모셔놔? 아니, 쌀 같, 아, 뭐, 쌀? 이렇게 뒤주가, 뭐, 항아리에다가 뭐, 이렇게 해놓고 그런, 이렇게 고사 지내고 그런 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업인데. 응.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보살이다. 그래서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있어. 이런 무당이 있고. 알았죠? 뭐 법사가 있든 무당이 있든 비쳐요. 그냥 거기 내력인데 본인의 집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항상 뭐잘 사는 사람? 쉽게 얘기해줄게요. 돈들은 다잘벌수 있고 사람들도 대차고 당차수 있는데 돈이 꼬이질 않아. 왜? 금전을 항상 쌓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거든. 진짜로 어떻게 보면 스님 같고 무당 같고 그냥 보살들 스님 무당 이렇게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베푸는 직업이야. 물론 돈을 받고 점을 보지만 돈안 받고 점 보면 우리는 못 먹고 사냐. 그러게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살면서 베풀려면은 나도 유지를 해야지. 그쵸. 그죠? 그런 것처럼 예, 보살상, 부처상, 그래서 보살 팔자야.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꿈자리가 너무 선명하고 선견지명이라 그러죠. 예. 아주 그냥 기가 막히는 꿈을 꿀 겁니다. 딱 이거 꿈 위험하다고 하면 딱 위험해. 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소금자루 옆에 두고 살아야 돼. 네, 소금도 많이 뿌리고 이런 우리 같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할수 있는 사주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삶이 좀뭐 똑같다 그냥 볼게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기운 것도 없고 크게 성장한 것도 없다.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보다. 네. 그러니까 크게 맨날 기운 것도 그대로야. 없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이를 먹잖아. 지금 나이가 이제 찼잖아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당연히 나아지지. 크게 기운 것도 없고 크게 성장한 것도 없어도 꾸준히 해.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금 자중을 아무래도, 하죠. 도와주는 것도 베풀고 사기 싶고. 10번 당한 것도 한 번으로 끝나고 왜? 이제 여우가 돼가는 거야. 여우는 아니지만 본인이. 그래서 맨날 퍼주는 삶을 살다가도 힘드니까 좀 늙어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아져.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본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움직이거나 자리에서 이동수가 있거나 이것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 마음은 안 그런데. 아니 마음은 안 그래도 내 이동이 쉽지가 않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내가 무당일지 몰랐지만 나도 무당이었고 내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 그죠? 그것처럼 본인 계획도 오르는 내 머릿속에 있어도 그 계획이 잘 되질 않을 거야. 그래서 크게 이동수는 없어. 이동한다 그러면은 3년 걸린다. 그럼 그 나이에 뭘 해요? 아니요, 본인은 올해가 몇이야, 이게? 나이가 몇이죠? 68 68. 된 거예요. 건강해요. 네. 75까지는 아, 그래요? 본인은 더갈 수도 있어, 사실은. 예, 이 일을 좀 오래 하겠다. 아, 그래요? 정말 오래 할것 같아요. 아우, 징그러워. 네, 근데 뭐 그렇게 늙지도 않았다. 아, 아, 솔직히. 네. 그래서 징그러워도 어떻게
그래도 그 나이에는 또 일을 하는 게 또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 누우면 뭐 할 건데 건강한데. 네. 그래서 일도 오래 하고. 예. 그래서 남자 복은 없으니까 뭐 그때까지 내가 보기엔 남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평생 나는 혼자 떠도는 기록이. 그게 더 좋아요. 자식 덕은 있다. 네. 자식 덕, 손주 덕 이런 거 보람은 있어요. 자식 덕 없다 그러더니 그래도 있네. 있어. 자식 덕은 있어. 누가 없다고 어떤 무당이? 네. 그럼 이제 나도 무당이야. 이제 있다 그랬으니까 잘 생각해봐. 그래서 자식 덕은 있어. 왜? 자식이 속 안 쐐기고 엄마 늙었을 때 옆에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도 덕이다. 네네. 엄마한테 해 안 주는 것도 덕이다. 네네. 자식이 이렇게 크게 본인한테 해를 준 건 없어. 대신에 본인은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려주다가 사기당하고 돈 뜯기고 예, 한마디로 선불댁에서 도망가고 이런 거 있죠? 네, 많아. 웃는 거 봐. 많아. 예, 그게 비춰요. 언니 나 돈 좀 꿔줘. 사라지고 나 선물 좀 땡겨줘 사라지고 많았어요. 그렇죠. 누구는 죽고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예, 손해지. 어떻게 보면 베풀고 예, 득 못 보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아쉬움을 품는 또 사람도 아니야. 걔가 다시 와도 또 받아줘. 이런 삶을 좀 살게 된 거예요 본인이.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반부처지. 이제 반부처로 살게 된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대로 살아가는데 크게 뭐가 저거되고 저거되고 뭐 크게 바뀌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는다. 대신에 자식덕은 크게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재가 하나 나오긴 할 것 같아. 자식 남자 아들 손주 쪽에서 나랏밥을 크게 먹는 사람이 하나 비치는데 원래 그걸 보고 죽겠지. 명도 길거든 보니까. 그래요? 네, 명도 길어요. 그래서 삶을 따지고 보면은 그냥 물장사로 쭉 살아온 인생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70이 다 돼가도 물장사를 하지. 그러게요. 학원대에서 20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길게 가면 건강하기 때문에 70대 후반까지도 물장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메. 그래서 뭐 본인 천직이야. 뭐 본인 이제 와서 뭐 틀 것도 없고 틀어서 뭐 새로운 거 할 그때도 아닌 거고 해도 그다 크게 그래서 하던 거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동수는 없다. 나 이동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어디서 어딜 이동하는지 지역은 얘기하지 마라 그냥. 장사가 튀니까. 멀리? 아니, 가까이? 아니요 가까이요. 왜 그러냐면은 주위에서 한 사람이 조금 나를 자꾸 건드리고 싸우게 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하해를 잘하면 되는데 저도 좀 성질이 좀 못 돼갖고 같이 하해가 안 되네요. 어저께도 그래서 싸우고 왔어요. 장사 아주 안 되고 지금. 아니요. 본인은 항상 그런 싸움이 연속이야. 그래요? 그리고 본인 말대로 별거 아닌 것 같고 했으면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삭히고 말아. 네, 다른 데 가도 똑같다. 그래서 크게 뭐 시비수로 관제수 이건 아니다잉? 네네. 예? 안 하니까 그냥 딴 데 옮겨봐야 그냥 거기 있을 걸 하는 그것이 비춰요. 그러면 그냥 구닥 그냥 누르고 거기서 적당하게 내가 한번 양보하고 가시오. 예? 이제 나이 그 정도 먹었으면 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 아 그러게요. 그럼요. 뭐 젊은 혈기야 우익 하고 그냥 후회하더라도 그냥 훅 꺼가지면 그만이겠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아, 부처상, 그래? 지금은 내가 그랬잖아. 반기생, 반보살, 보살상이라 했잖아. 부처상. 그냥 지금은 부처상으로 사는 시기야. 그렇게 살아야 내가 편안해. 알았죠? 근데 노래방이나 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안 될까요? 안 된대요? 아니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굳이 옮겨도 크게 뭐가 득이 되진 않는다는 거야. 변화를 줘서 내가 큰 득이 있으면 하라고 하지. 변화를 줘도 그냥 그 자리가 그 자리면 돈만 썼다. 힘만 들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때보다는. 뭔지 알겠어요? 예, 예. 망하진 않아도. 그러면 굳이 움직이지 않는 게 낫고. 그렇다고 또 내가 3년 비친다 했잖아요. 네. 3년 뒤에는 본인이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옮기겠지. 나이도 이제 77이면 네. 70에 이제 뭐 물장사 하면은 그것도 오래 한 거잖아요. 오래 했어요. 못 쓸 거야. 네. 이제 쉬엄쉬엄 해야지 오징어 씹어가면서. 네.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본인이 생각이 더 무르익고 더 점잖은 생각과 나의 건강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 본인이 뭔가 시스템을 바꿔가고 자료도 바뀌어가겠지.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더 벌려고 하고 더 욕심이잖아. 욕심을 내면은 차라리 그때보다 못하다. 지금 수가 그래요. 네. 올해 또 새해고 신정이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또 이런 것도 보러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욕심대로 가지 말고 그냥 지금 여기서 아무 일 없으면 적당히 넘어가면 이게 안전한 해야. 여기서 더 벌리거나
더 뭐 적어가거나 할 것도 없어. 그럼 후회로 와잉. 네네. 큰 덕이 없으면 후회로 올 거 아닙니까? 네네. 어쨌든 움직이면 돈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외대로 가십시오. 아. 아셨죠? 그리고 제가 보면 명도 길고 크게 건강으로 조심하고 무릎 조심하시고. 무릎이요? 예. 네. 아. 알았죠? 네. 본인은 어떻게 보면 까딱해서 놀려, 말려내. 내가 정말 걷지 못할 수도 있어. 이건 무서운 점사야. 네네. 그랬으면, 조심하라고. 무슨 삼재가 끼고 뭐하고. 지금 무슨 띠지? 잔나비요. 그죠? 그럼 삼재잖아. 올해 삼재예요? 네. 아. 그죠? 네. 여태까지 그런 거 잘 몰라요. 가르쳐주는데도 알고 싶지가 않아서. 절대 내가 위험한 행동, 위험한 짓, 위험한 짓은 뭐냐. 남들 그런 장사는 뭐 싸움도 많이 할 거 아니야. 싸움 말리지 말고, 싸움도 일으키지 말고, 싸움하지 말고. 알았죠? 네네. 크게 어디 뭐 위험한 곳 가지 말고. 왜냐면 삼재 때 한번 크게 다치면 진짜로 한쪽 못 걷는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 무서운 점사예요. 마지막에 그거 하나가 걸려. 명은 길어도 내 다리 수족이 묶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삼재 때는 조심하세요. 네. 특히 올해 삼재 조심하고 넘어가세요. 그럼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알았죠? 그